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잠깐 나와봤어요. 오늘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내일 모레부터 다시 또 전국적으로 락다운에 들어간다고 해요. 한 3주 정도 락다운이 들어가게 돼서 앞으로 야외 활동이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거 다 또 금지가 되는 거죠. 일상생활이 아닌 집콕생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 여기가 마트 겸 베이커리 전문점? 베이커리 관련해서 버터 이렇게 큰 것도 팔고 베이커리 용품들이 여기에 팔아요. 보면은 이렇게 초콜릿도 종류별로 있어요. 뭐 10점 3,000원 정도 하네요. 얘도 이걸로 잘못 사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다크초콜릿 이걸 사야 되거든요. 얘는 14.5링기 베이커리 관련 용품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참 또 여기서 베이커리는 지금 장비빨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아, 여기가 집에서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오기는 하는데 더 큰 곳으로 한번 제가 가서 찍어볼게요.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그 베이커리를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대중화 되어 있어요. 견과류가 조금씩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쿠키를 만들게요. 아까 샀던 초콜릿을 칼로 작게 잘라줍니다. 준비된 재료를 섞을 거예요. 버터를 그릇에 담고 반죽기로 잘 섞어줍니다. 설탕을 넣고 한 번 더 섞어줄게요. 이번엔 계란을 넣고 또 섞어줄게요.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그리고 소금을 체에 잘 걸러줍니다. 호두, 해바라기씨, 건포도, 초콜릿을 넣고 주걱으로 잘 섞어줘요. 1시간? 1시간 넣어놨다가 5분에 구우면 되는 거지. 175도로 15분간 구웠어요. 다 만들어가지고 드리려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로비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두 팩 주문하셨거든요. 빅초코 쿠키로 특별히 주문을 하셔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리본까지 끈으로 예쁘게 묶었네요. Hello. Hi. Yeah, this is for you. Now we make yeah,
taste it. Yeah. Bye. 이번에는 또 다른 분 쿠키 사신다고 해서 또 나와 있어요. 다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쿠키를 네, 한 번씩 주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기도 편하고 좋아요. 이거 지금 아, 예. Yeah. 빅 초코. 뭐 It's okay. It's okay. Thank you so much. Yeah. You've been okay? You've been well? Yeah, good. Enjoy it. Yes, we will. Okay. Bye. 소고기 국수가 되게 맛있다고. 제가 갔던 소고기 국수 집은 별로 맛 없는 집이래요. 여기래요. 증화? 증화. 증화. 칭화라는 식당이에요. 이렇게 끓이네요. 소고기 국수. 별로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갈비탕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이게 소고기가 전에 거기랑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먹어볼게요. 제일 맛있다고 하는 집이니 사람들도 되게 많아. 이거는 숲이고 이건 드라이래요. 오케이. 우리나라 갈비탕 같아요. 여기가 진짜긴 진짜인 것 같아요. 이게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고기가 종류가 많으니까.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제가 수학 수업을 하고 있어요. 뭔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는 이 온라인 수업이 계속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뭘로 살까? 이거는 빵인가 보다. 바나나 케이크. 아, 바나나 케이크.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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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니. 뭐래 이거는? 아니 뭐? 그 뭐지? 약간의 약식이네 이게. Which one is the best? best. Or? this one. This one is vegetarian. Vegetarian. This one is turnip. 우당, 전잎, 쌍, 쌍꽝, 캐럿. 아. 여러 가지. 야채들. 아, 그러니까. 아, 이건 먹어볼까? 좋다고 하니까. 아. Yeah, this one, this one. One, one. Yeah.
this one? What is? Green, red beans. Green red bean. Green beans. Oh, red beans. Yeah. One, two. Yeah. 아 이거 삼살떡이다. 나 이거 쓸까? 어, 그게 낫겠어. 뭔가? 한국 거랑 최대한 비슷한 걸. 그 국수집 앞에서 샀던 건데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이름 알려주세요. 약간 우리나라 떡같이 생겼어요. 맛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커피랑 같이 먹고 아이들은 그 학교 끝나는 시간이 다 돼가서 데리러 가야 돼요. 되게 쫀득쫀득하네요. 이 밑에는 바나나 잎. 근데 그냥 원래 손으로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손에 기름이 너무 묻어가지고. 많이 안 달고 맛있어요. 괜찮네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사가요. 그래서 맛있겠구나, 맛있는 집이구나 해서 사와봤어요. 커피랑 먹으니까 깔끔하고 딱 좋아요. 약간의 그 느끼함이 있는데 느끼함을 잡아주면. 먹어볼게요. 생각지 못한 맛이에요. 야채 볶음이 들어가 있네요. 건강식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파는 거 사 먹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야채가 약간 상큼한 맛이 나고 이 떡과 조화가 잘 되네요. 잘 어우러져요, 맛이. 처음 먹어보는 맛이긴 한데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전에 댓글로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오래된 새우국수집? 유명한 집이 있대요. 여기 한번 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와봤어요.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비가 와서 간판을 얼른 찍어볼게요. 여기거든요? 여기가 맞을까요? 여기 조명을 좀 받아야겠네. 주문을 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비가 오고 날씨까지 갑자기 또 오게 됐는데 먹어보겠습니다. 맥주를 근처 마트에서 맥주 사다가 같이 먹어요. 음료수가 나왔네요. 먼저 먹어볼게요. 새우국수 이거 나왔어요. 음식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오징어랑 두개 이게 오징어랑 야채 새우국수. 무시다 한 거야? 응. 이거? 아 언니 찍어줄게. 찍어줘. 귀여운데? 근데 언니 내 걸로 찍자. 예쁘게 안 나오지? 아니 이게 조명이 빛이 있으니까 흔들려.
어묵하고 새우하고 야채까지 깡콩. 깡콩. 여기 야채. 공심채인가 이름이? 그죠? 이거는 오징어를 양념해서 데쳐서 양념한 거죠? 모닝글로리하고 그리고 너무 귀엽다 진짜. 소리가 좋다. 소리에 지글지글 하면서 We can come back. Another time is gone.